소피아 만나러 갔던 그 뭐냐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안녕하세요. 어이씨 잠깐만 아니 나 부두상 안 죽였는데? 나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아니 아우씨 어? 야 너 왜 참나무 수지 주냐? 잠깐만 야 학살 모드 온 야 아니 너 왜 참나무 수지 줌? 오 야 칼도 줘 어둠의 검? 야 이거 뭐야 야 흡혈이 있어 뭐야 야 이건 처음 봐 아 이렇게 막 올라 아 야 엄청난 무기를 먹어보려는데? 이런 무기를 살 필요가 없겠는데요? 그냥 곡괭이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다 자 과연 얼마를 와 만원? 몇 개 팔았는데 아 근데 이게 벨붙은 것만 팔아서 가격대가 확실히 좀 나오긴 했네 만원? 야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짜지? 저 한 2-3만원 기대했거든요? 야 잠깐만 야 그러면 환곡 만드는데 만원이잖아 그럼 나는 환곡을 만들면 결국엔 원점이네? 뭐지? 난 돈을 왜 버는 거지? 야 아 효율이 너무 흐린데? 야 진짜 양조만이 살 길이다 이거 근데 일단은 환곡을 만듭시다 이게 있긴 해야 돼 어쩔 수 없음 지금 당장은 손해일지라도 나중 미래를 보면 이득은 확실하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 아 근데 이제는 이런 큰 돈을 쓸 때 그렇게 막 개의치는 않아 왜냐면 자동동사를 통해서 만져진 돈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하나하나 밭을 갈고 걷다가 또 일일이 물을 주고 매일같이 그러면서 길러내서 받았던 돈이라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샀을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딱히 근데 뭐 마음이 아픈 건 똑같아요 돈 아까운 건 맞긴 함 아 맞다 코러보스나 만나러 가볼까요? 나 하수도 열쇠 있잖아 이제 아 이런 거 파는구나 그루세프식 몬스터 벽난로 오 얘 벨빵을 파네? 하나에 2만원이네 근데 어 근데 벨빵을 파.. 와 이건 뭐야? 우와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아찔하네? 야 이게 얼마야? 1, 10, 100, 1000, 만, 10만 아 머리가 띵하네 이거? 와 근데 이거 있으면 개편하겠다 님들 쓰기만 하면 집으로 바로 귀환이래요 와 프로보스도 엄청난 걸 훔쳐갔구나 어 야 이런 거 파는구나 오 신기한데요? 아 잠깐만 야 이러면 크로보스하고도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님? 아 그러네 여기 생겼다 야 크로보스 또 뭐 좋아하냐? 다이아몬드 이리든 주게 호박? 아 얘도 다이아몬드 좋아해? 오케이 다이아몬드 좀 구해와 보죠 근데 이건 뭐야? 물 확실성의 조각상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야 바꾸자 어? 아 만 골드야? 아 천 골드인 줄? 아 야, 이렇게 다 비싸? 아 나 이거 바꿀 수 있으면 이거 낚시 쪽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생선 가치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? 생선으로 돈벌이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도록 합시다 자 이로써 얼추 할 일이 마무리가 됐네요 저는 이제 곡괭이를 잃었기 때문에 광재를 못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? 여기 울타리 안쪽 정리를 좀 하자 여기 정리만 하면 여기에 양조통을 둔다던가 해가지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아 근데 잠깐만 이거 풀 그냥 베기 너무 아깝지 않나? 이게 저장고라는 걸 세워두면 풀을 벨 때마다 그게 건초로 변해서 저장고에 들어가거든요? 근데 내가 왜 저장고를 안 짓고 있냐면 그 저장고라는 게 사실 동물을 기를 때 필요한 거라 아니면 그냥 저장고만 지금 미리 하나 세워둘까? 저거 풀 다 베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건초 수급할 때 좀 힘들 것 같은데 저장고를 그냥 대충 하나 세울까요? 내가 드디어 건물을 짓는 날이 오긴 하는구나 비록 저장고라는 되게 작은 거지만은 그래도 제가 건물을 세우는 날이 오긴 하네요 자 농장 건물 건설하기 여기서 아 님들 맞다 트랙터 보드도 깔았습니다 이게 예전에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아 이게 필요할까 싶어서 놔두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 대학장 모드에 엄청 큰 땅을 다 관리하려면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깔아두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오피성 살짝 있는 모드라서 제가 좀 자체적으로 조절하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은 절대 못 만듦 15만원 씨 언제 뭐냐 저거를 자 아무튼 자 저장고 만들어 봅시다 그냥 대충 나중에 옮기면 되니까 여기 이런 집 뒤편에다가 이렇게 세우자 님들 저희 이거 황금 곡괭이 받고 이거 번들이나 채웁시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양조업자 꾸러미랑 희귀작물 꾸러미인데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양조업자 꾸러미 이거는 벌꿀술, 주스, 녹차 이 셋 중에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벌꿀술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주스류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술통에 야채를 넣으면 된대 어? 그러면 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님? 콜리플라워 야채잖아 어? 그러면 양봉까지만 빨리 하면 되겠는데? 넌 못 지나간다 아 지켜줘 오 님들 와인 다 됐어요 이쪽 건 아직 안 됐네? 아 10분 남았어? 멜론 와인도 10분 남았다 자 블루베리 와인 다 걷어줄게요 이제 이 자리에 콜리플라워 넣으면 되겠다 오케이
블루베리 와인 44개랑 멜론 와인 10개. 이거는 기대감을 위해서 백화사전 안 키고요. 그냥 바로 수라상자에 넣고 들어갈게요. 블루베리 와인이 좀 기대된다. 멜론 와인은 가격을 대충 아니까 이제 콜리플라워를 저다 넣읍시다. 자, 다 넣어주고요. 수통까지 빨리빨리 더 만들면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텐데. 어? 야야, 참나무 많이 자라는데? 야 잠깐만, 야 이거 수액채찍이 갖고 오자. 아 수액채찍이 의외로 별로 없네? 잠깐만 더 만들자. 잔뜩 만들어. 자 일단은 자란 거에다 달아줍시다. 자식들 훌륭하게 잘 커졌구나. 고맙다.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쪽 윗라인도 다 참나무인데요? 저거는 자연 참나무인데? 내가 심은 게 아닌데? 이거 수액 남은 거는 아까우니까 대충 그냥 다른 나무에 다 달아둡시다. 저런 것들도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긴 할 거기 때문에. 오, 야 농사 되게 많이 벌었네? 야 블루베리 와인 하나에 21골드? 야 너무 실망스러운데? 야 그렇게 긴 시간을 양조해서 팔았는데 124골드라니 이건 좀 많이 손해인데요? 야 이건 좀 많이 별로다. 이게 게다가 양조업자 효과까지 받은 거 아니야. 블루베리는 양조 안 하는 걸로. 오케이. 야 멜론은 양조해야겠다. 멜론은 양조하면 와인 하나당 100원에 팔려가지고 멜론이 히트네. 자 오늘도 마을 주민들과 호감도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말이 호감도작이지 창고를 비우는 목적이 조금 더 큽니다. 이분 어디 갔어? 어? 이 물음표. 아 맞다. 그 뭐지? 그 댓글에서 어떤 분이 잃어버린 물건은 촌장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? 맞아. 와 이거 잠깐만. 야 이거 보니까 PTSD 오네? 야 잠깐만. 야 진짜 좀 어지럽네 이거. 와 그때 통해놓고 기절한 그 기억이 방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. 야. 어? 뭐야? 아니 이 이벤트가 지금 뜬다고? 아 헬레 들어와. 문은 꼭 빨리 다시 닫고. 아니 이게 지금 뜬다고? 잠깐만. 야 너무 상상도 못한 타이밍이 되는데. 꼽사리 왔구나. 내 새로운 암실에 온 걸 환영해. 그래서 어때? 멋져. 어떤 걸 하는 곳이야? 제고고는 아니네. 어 멋져. 당연히 멋져지. 너무 멋져. 완벽해. 어머 고마워. 어 그래서 뭐 할래? 아 잠깐만. 아 나는 이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암시를 꾸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다. 가봐야 한다고 핑계를 댄다. 키스한 잠깐만. 왜 정신차려. 와 근데 진짜 이 선택지는 뭐야? 와 진짜 이건 말이 안 돼. 이거는 왜 있는 거야? 야 이건 연애 고자인 나도 알아. 이건 아니야. 근데 그렇다고 또 아이 난 몰라. 아이 몰라. 아 이거 어떻게 이거. 아이 그냥 갈겨 버려? 아 잠깐만요. 야. 근데 잠깐만. 와 근데 잠깐만. 야 이거 현타 너무 많이 와. 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데요? 야 내가 너무 불쌍해하게 느껴졌어 방금. 아니야. 뭐 어때? 어 상관없어요. 그래 키스 할게. 어. 아 그냥 키스 해 버려 그냥. 어? 어라라? 나 몰라. 아 이런 날이 오긴 하네요. 어 꼽사리 니가 그러게. 아 이거 내 목소리를 읽으니까 현타 더 오네. 아 진짜. 오케이. 아 진정해. 나 몰라. 아 님들 약간 그거 알아요? 와 엄청 막 아름다운 여주나 되게 잘생긴 그런 남주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. 그리고서 딱 엄청 몰입해서 봐. 그리고 이제 딱 잠에 들어. 근데 이제 꿈에서 딱 그 애들이 나온 거야. 그래서 막 내가 거기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어떻게 막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네? 근데 눈을 떴어. 현실이야. 헬리 안녕? 아! 뜨는 엔딩을 보고서도 가끔씩 들어오지 않을까? 진짜로? 진짜 그럴 것 같아. 헬리 보려고 들어올 것 같아요. 머리가 좀 띵하다. 나 뭐 하려고 했더라? 아 맞아 선물 줘야 돼요. 오늘 팬이 생일이야. 오늘 팬 생일이라서. 어 맞아 정신 차려. 어, 내가 진짜 키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. 아 잠깐 현타 너무 많이 와. 아 잠깐만. 하지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오케이입니다. 뭐 어때? 어 헬리 키스. 어 좋았다. 에 나이다. 아 미친놈인가 봐 나. 어 팬 어디가. 아 가지마. 좋아 이제 알렉스의 이준만 뺏으면 되겠다. 알렉스 이거 받아. 근데 어쩌면 이게 진짜 내가 여자친구가 없는 진짜 이유 아닐까?
아니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한테 키스 받았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새벽 아저씨. 아 누가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어. 오케이 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. 아,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 없어요? No. 뭐 다들 덕질 한 번씩 해봤잖아. 똑같은 거야. 어. 너무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.